안녕하세요. 청동은 푸드캐스트 플레이팅 편의 김현학입니다. 플레이팅에도 법칙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? 혹시 여러분 시계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? 시계 법칙은 말 그대로 시간 방향에 따른 음식의 위치를 말하는 것인데요. 접시를 100%로 볼 때 전체 음식의 양을 70% 정도 잡으면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여요. 여기 스테이크를 한번 놔 볼게요. 메인이 되는 고기는 3시와 9시 사이에 놔주시면 되고요. 탄수화물 종류인 메쉬 포테이토나 웨지 감자는 9시에서 11시 방향에 놓으시면 되고요. 샐러드나 잎채소 같은 경우는 11시에서 3시 사이에 놓으시면 됩니다. 제가 좀 어렵게 설명드렸지만 보통 샐러드는 접시의 오른쪽에, 튀김이나 덩어리가 있는 메쉬 포테이토는 왼쪽에 위치합니다. 하지만 딱 정해진 법칙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. 손이 자주 가는 쪽에 좋아하는 재료들을 놓는 게 좋습니다.